이 영상 좀 특이합니다.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친구야. 다시. 친다. 다시. 이 사람이, 이 사람이요. 사람이 어떻게 됐나요? 왜 내려와? 제가 미안하다고 소프트하네. 아 진짜? 아니야? 그러면 왜 내려와? 이거 빼와. 지금 빼야 돼. 이거? 이 사람이 차 밑으로 인도로 내려오다가 사람 부신 것 같아요. 가세요. 뭐 한다고요? 내가 없는데? 아니 근데 도로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아 그건 맞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그래도 명함을 드려. 아 근데 도로로 내려왔는데 명함을 주면 뭐예요? 그럼 명함 안 드릴 거예요? 될게요. 근데 그쪽에서 자 여기서요. 여기 이 사람이요. 이 사람 밑으로 내려왔어요. 처음에 건너가는 거 보세요. 친다. 처음에도 걸음이 약간 친다. 아니, 왜 내려와? 문 열어놓은지 관련 제가 미안하다고 소프트하네. 진짜? 아니야? 도로는 왜 내려와? 아까보다 다리가 조금은 더 불편해진 것 같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걸어가던 사람이 뒤도 안 보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 초보 운전자인데요. 저 사람 오히려 미안하다고 그러네. 그래, 그럼. 내 잘못 없으니까 그냥 가요. 가는데 와서 명함 하나 달래요. 아니, 거기가 내려왔잖아요. 명함 왜 줘요? 그랬더니, 그럼 명함을 안 준다고요? 그건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나는 명함 없어요. 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거기서 내려왔는데 왜 명함을 왜 줘요? 그랬더니, 명함도 안 줘요? 연락처 줄게요. 그래서 운전자는 연락처를 주고, 이 대화는 주로 친구가 했어요. 이 사고. 초보 운전 첫 사고입니다. 친다, 친다. 이 설마와 같은 의미로 영상과 달리 실제는 아주 찰나의 상황으로 갑자기 내려서 비쳤습니다. 이 무슨 뜻인지 이게 명확치 않은데요. 너무 그 인도 끝으로 가면은 좀 가볍게 빵을 한번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근데 거기서 내려왔어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말도 제대로 못했고요. 옆 친구, 내 친구랑 얘기를 나눴고요. 저는 번호를 달래서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차를 세우고 처리했어야 되는데요. 근데 좀더 가다가 상대가 와서 연락처 달래서 연락처 줬어요. 번호 교환했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고 연락을 준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얼마 후에 보험 접수를 해줬어요. 다음날 경찰에 뺑소니로 접수가 됐더군요. 아, 내 친구가 거기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왜 명함을 왜 줘요? 그 말이 기분 나빠서 뺑소니 신고했더라고요. 이런 경우 제가 뺑소니가 될 가능성이 큰가요? 과실은 제가 100병인가요? 과실은 상대가 100%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바짝 차도 쪽으로 오는데 미리 좀빵 해주지 않은 거. 거기서 블박차 운전자에게 뭐한 20, 30이든가. 상대가 더 많이 잘못됐죠. 상대방은 연락도 안 받고 이제는 또 뺑소니 처벌받아 이러고 있대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 뺑소니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분한테 친다 친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라고 여쭤봤는데요. 뭐라고 답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아주 갑자기 내려와 사이드미러 팔이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발등이 깔렸다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팔도 같이 한방병을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발은 깁스를 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중인데 개인적으로 선처를 구해라 합의하는 게 좋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만일 내려서지 않았으면 부딪힐 일도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고 뺑소니입니까? 뺑소니 아닙니까? 자, 1. 뺑소니다. 2. 뺑소니 아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뺑소니다가 10%, 뺑소니 아니다가 90%. 연락처 줬기 때문이가 아니고요. 연락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괜찮으세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혹시 내일 그러면 그럴 때 자 그럼 혹시 내일 이상하면 연락 주세요. 라고 내가 알아서 먼저 연락처를 줬어야 돼요. 연락처를 줬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닌 게 아니라 거기서 현장을 이탈했잖아요. 이탈해서 거기까지 와서 상대가 와서 달라고 해서 준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준 게 아니라. 그래서 현장성은 사고 이탈에는 해당돼요. 조금 같지만은. 그 사람들이 안 쓴다 그냥 갔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미안해. 오히려 미안하다 손짓하잖아. 지가 잘못했으니까. 그래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내 잘못 있고 없고는 내가 판단하지 말고요. 일단은 연락처 주고받고 그리고 아프다는 보험 처리 여부 일단 접수해주고 나중에 와서 내가 잘못이 있느냐면 나중에 따지세요. 그래서 일단은 뺑소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저는 뺑소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뺑소니라는 것은 내 잘못으로 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고 그냥 가버렸을 때 알면서 그게 뺑소니예요. 근데 무턱대고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가 돼야 돼요. 현장에서 너 구른다든가 피가 보인다든가 다리가 부러서 못 움직인다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면 그건 안 되죠. 설령 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이 쓰러져 있어 막 못 일어나는데 그냥 가면 그건 사고 미조치예요. 특가포세 뺑소니 그리고 사고 미조치. 특가포성의 뺑소니는 내 잘못이 있을 때. 사고 미조치는 내 잘못 없더라도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서 2차 사고 예상, 2차 사고의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사고 미조치예요. 근데 지금은 구조치가 필요한가요? 보세요. 야, 제가 미안하다고 손짓하네. 아, 진짜? 걸어오죠? 야, 얘 불어는 왜 내려와? 이거 빼고 왔지? 다리를 약간 저는데요. 다리 저는 거는 처음에 갈 때도 약간 저는 듯해요. 약간 저는 예 지금 발등을 깔렸다 그래서 보는데 다리도 약간은 네 그런데 지금 조금 더 불편해졌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마지막 대화가 중요하죠. 그냥 내려다 발이 접질릴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네. 뭐 한다고요? 발 깔려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영화 한 번만 찍으면 돼? 영화 없는데? 아니 근데 도로로 내려오신 네. 거잖아요. 아 그건 맞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영화 한 번만 찍어. 뭐라고 드려? 아니 근데 도로로 내려왔는데 영화 주면 뭐예요? 그럼 영화 안 드실 거예요? 어 될게요 그건. 여기서요. 어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은 괜찮다는 거죠. 지금 당장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죠. 만약에 사람이 가만히 있는 내가 그냥 갔더라도 다쳤을지 안 쳤을지 모르는데 왜 그냥 갔는지 그래서 그러고 뺑소니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할 때 어찌 될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 아니에요. 그 쓰러져 있어서 2차 사고 예방, 2차 사고 가능성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뺑소니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게 뺑소니로 친구돼 있으면 뺑소니 조사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나중에 와서 그 무혐의 받고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이런 이론들이 다 적용돼야 겨우 무혐의가 되는데요. 뺑소니는 면허치도 4년. 그래서 부딪혔을 때는 살짝이든 세게든 잘못 떠나서 일단은 상대방한테 연락처 주고 이상 있으면 연락 주세요. 잘못은 그 다음에 따지십시오. 뺑소니 되고 안 되고 심겹게 뺑소니 벗어나는 것보다는 처음에 그 자리에서 괜찮으세요? 거기다 거기 내려오시면 어떻게 해요? 뭐 그런 거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혹시라도 이상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일단 뺑소니로 접수되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뺑소니 무혐의 받을 가능성 그것도 아직 불투명해요. 이론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그런 원리들을 하나씩 다 집어넣으면은 이건 뺑소니 아니다 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담당 경찰관은 개인적으로 선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뺑소니 무혐의 받는 게 험난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발등이 깔렸는지 안 깔렸는지는 좀 명확치는 않죠. 그 주변에 CCTV 확인해 보세요.
가게들이 많으니까 CCTV에 진짜 발등이 깔린 건지 아니면 내려 쓰다가 약간 접질린 건지 그런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면은 그 앞에 갈 때도 약간 좀 걸음이 약간은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고요. 그 다음에도 또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깔렸을 수도 있고 또는 놀래서 깔린 게 아니라 놀래서 다시 발을 빼다가 그래서 접질렸을 수도 있고 CCTV도 좀 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나 서로 이제 감정 싸움이에요. 말투가 기분 나빠서 그랬다. 그래서 뺑소니 친구했다 그러는데 젊은 분들이니까 서로 보험 처리해주고 뺑소니 부분은 기분 나빠서 그랬다. 그래, 그건 빼자. 그게 젊은이들이죠.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될 수도 있으니까.